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재 실험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실험할 거는 입으로 비비탄을 불어서 0.2줄 우리 국내법에 맞게끔 탄속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도와줄 도움이 바로 14세 아카데미 핸드건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걸로 쏴서 탄속을 재보고 제 입으로 침이 튀어나오네. 있는 힘껏 불어서 과연 제 입으로 불었을 때 탄속과 이 아카데미 핸드건과의 탄속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흔히 얘기하죠.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입으로 불어도 0.2줄보다는 더 나올 거야 하면서 국내법의 완화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려왔습니다. 가시죠.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탄속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이걸 어떻게 돌리지? 이게 제 게 아니라서 돌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보이시죠? 탄속기는 켰습니다. A스테크 탄속기고요. 일단 세로로 제가 쐈습니다. 일단 먼저 당연히 아카데미 건을 가지고 탄속을 재어야 하니 여기에 비비탄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비비탄은 0.2g 탄을 넣었습니다. 넣고 이렇게 비비탄을 채웠고요. 비비탄을 채웠고 발사하고 고거를 써야겠죠. 고거를 쓰고 첫발 0.06 나오네요. 두 번째, 세 번째 0.06.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총으로 쐈을 때 여기 보시면은 23.4mps, 그 23.2mps, 23.6mps, 23.6, 23.8, 24, 24.4. 예, 요 정도 수준이에요.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은 0.06줄 정도, 0.05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14세 미만의 총임을 감안하면은 국내법에 맞는 적당한 탄속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아카데미 라이플입니다. 역시 이 총 역시 14세 미만용으로 국내에 마트에 가면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마트에 가면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비비탄을 넣고 비비탄 다 튀어나가네요. 비비탄을 채웠습니다. 몇 발 안 채웠지만 채우고 당겨야겠죠. 두 번째 다 쐈습니다. 총 다섯 발을 쐈고 지금 여기 썸네일에 띄워 드릴게요.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띄워 드리는데 지금 거의 0.1줄 평균으로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썸네일에 띄워 드리는 총 다섯 발을 쐈고요. 네. 0.1줄 정도 나옵니다. 이제 대망의 제 입으로 비비탄을 발사를 해서 탄속이 얼마나 나올지, 혹시 몰라서 바렐은 짧은 바렐과 긴 바렐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짧은 바렐로 쏘겠습니다. 우리가 게임 뛰시는 유저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아시고 있는 부분이 바렐이 짧으면 탄속이 좀 덜 나오고 바렐이 길면 탄속이 좀 더 나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일단 두
두 개의 바렐을 준비를 했고, 짧은 바렐로 다섯 바를 먼저 쏘겠습니다.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발부터 27에서 뭐 29, 30mps 대략 한 0.7줄, 8줄, 9줄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치를 보면은 실제로 얘보다는 제 입으로 불었을 때 탄속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긴 바레를 가지고 길이 긴 바레를 가지고 또 한번 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입으로 부니까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서 다섯 발. 오, 힘들어.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실제로 다섯 발을 쐈을 때 35mps에서 36mps, 37mps까지 나오네요. 여기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탄속이 0.1415줄, 0.1415줄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폐활량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짧은 바렐, 긴 바렐로 했을 때 0.14줄, 0.15줄 이 정도 나오는데, 0.2줄은 폐활량이 좀 좋거나 조금 힘이 세신 분이 불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0.2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줄에 넘기실 수 있으신 분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실험을 하고 올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실험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